꾸며주는 거야? 네. 더는 뺄 거다? 네. 그럼 밑에 거 1번 봐봐. 네. 마킹이 뭐 꾸며주고 있어? 그... 덕을 꾸며주고 있지? 꾸며주세요. 동그라미 치고 꾸며주세요. 아, 아니 반대로 해. 지금 위에 뭐라고 써있어요? 형용사로 쓰인 부분에 밑줄을 긋고 수식하는 명사에 동그라미 치는 거지? 네. 마킹의 밑줄, 너그의 동그라미. 네. 그럼 2번 해석. 2번 우리 야 또 내가 저걸 해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요. 자꾸 너는 언니 이름이랑 자꾸 헷갈려. 그러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2번 해석해보세요. 피터 찾아본다? 어. 숨겨 진 보물 보물. 아, 보물. 그래서 꾸며주세요. 뭐가 꾸며주니? 숨겨 진 히든이 트레저를 꾸며주는 겁니다. 잘했어. 너무 잘했어. 자 우리 드림이 3번 그는 어 브로큰 바로 와버린다. 그는 깨진 치어 의자를 혼자 고쳤다, 그치? 자, 뭐가 못 꾸며주고 있습니까? 의자. 그러니까 뭐가 뭐를 꾸며준다? 브로큰이 체어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해봐. 밑줄 치고, 동그라미 치고. 자, 우리 승진이. 나는 안 왔다. 자는 강아지 뭐가 목구멍을 주고 있어? 스리핑이 커피를 꾸며주고 넘겨. 나머지는 너희가 하시고. 자, 1번 보세요. 거기 보기 봐봐. 보기 보세요. 방금 단어가 하나일 때는 전치수식했다. 전치수식했어, 후치수식했어. 앞에서 꾸며줬지? 여기 봐봐. 보기 봐봐. Living next door. 단어 몇 개 있니? 두 개요. 아, 뭘 두 개요? 세 개 중에? 세 개. 세 개면 이런 걸 구라고 하는 거야? 네. 얘는 앞에 있는 우먼 어디 후치수랑 후치수지 있고. 후치수식소랑. 어디에요? 보기. 네. 옆집에 사는 여자야? 샌디는 옆집에 사는 여자를 좋아한다. 뭐야? 좀 이상한데? 샌디 여자네? 아무튼 좋아할 수도 있지. 근데 3번 보세요. 3번 우리 누가? 야 우리 쓰레기. 저 파트 3이 1번이에요 아니면 3번? 1번이요? 해석하고요. 나는 사랑한다. 라디오에서 노래를 라디오에서 플레이 연주하는 노래. 그래서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 네. 과거 밑줄 playing on the radio 밑줄 앞에 있는 song 꾸며주세요. 자, 나는 해? 해? 20번. 혜인 동생, 표현이 빨리 나. 영어는? 어머니가? 전 세계에서? 말하는 언어이다. 사용되는 언어이다. 그래서 스포큰이, 스포큰부터 월드까지 줄 앞에 있는 언어 꾸며주세요. 랭귀지 꾸며주세요. 잘 되고 있어 지금? 네. 자, 규림 4번. 남자. 입었다. 아니 입었다 하면 동사야. 여기 보세요. 네. 기억해. 얘 기억해야지. ing은 동사 아니야. pp랑. 다시. 빨간. 바로 먼저 치고. 빨간 모자 주는 남자는. 그렇지. 나의 삼촌이다. 창피하지 그치? 빨간 모자를 쓴 남자는 나의 삼촌이다. 왜 창피해요? 그러니까 왜 창피해요? 삼촌이 빨갛게 쓸 수도 있고. 가만히 있어. 자 우리 승진이가 해보세요. 괄호 먼저 치고. 어디에 괄호? 4번에 괄호 어디? 네가 봐봐. 어디에 칠해? 아래요? 어? 네? 더 칼드에다 주어. 동사 어딨어? 아니 괄호 동사 어딨냐고. 동사 얘들아 와시드도 동사 같고 이즈도 동사 같지? 그럴 땐 뒤에 있는 게 주어. 아 뒤에 있는 게 동사입니다. 알았지? 뒤에다 동사 써봐. 그럼 와시드 예스터데이 괄호 해석 시작. 어제
세차겐 차는 파란색이다. 자 우리 야 너 잘 너가 잘했지 이렇게 된다. 한번 해봐. 케이크. 네. 가루부터. 아 가루. 이제 그래야 돼. 그렇지. 해서 엄마에 의해. 엄마에 의해 케이크를. 아 만들어진 케이크는. 얘들아 과거 치는 거 그렇게 어렵냐? 이건 어렵나? 아 어렵기보다 헷갈려요 갑자기 하고. 헷갈린다고? 왜지? 자 해봐. 너는 우리 혜원이는 무조건 잘해. 혜원이는 그래서 무조건 오래 다녀야 돼. 아 정말. 야 저 1년도 안 다녔지. 우리 학원에 오래 다녀야 돼. 알았지? 네. 이렇게 얘기된다. 해봐. 마이크 같은 거 있는 거 그렇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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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아 맞아 맞아. 아니야 한 번 안 돼.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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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했습니다. 누구를? 역을 찾고 있는 남자. 야, 고맙다. 진짜 고맙다. 얘 신인이 오래 다니지 않았어요? 진짜 고맙다. 진짜 오래 안 됐어. 오래 안 됐어요? 1년밖에 안 됐어. 1년밖에? 막 그런 거 진짜 오래 된 거 진짜 싫어. 저는 얼마 됐어요? 박차고 그만해. 끝까지 물어보셨는데. 그래서 루킹부터 스테이션까지가 뭘 보내주는 거야? 메뉴 보내주는 거죠. 자, 7번 규미. 위트는 과거가 아니야. 알았지? 네. 동사 아니다. 거기 밑줄 read가 동사야. read가. 알았지? 해봐. 나는. 나는 읽는다. 읽는다. 어떤 책을? 읽는다. 어 위트부터 일단 바로 어떨까지 바로 어떨이 뭐야? 모르겠어요. 어떨이 그 작가라는 뜻이야. 그래서 unknown 어떨만 알려진 작가에 의해 뭐게? 쓰여진 책을 읽는다. 그치? 그래서 여기 지금 과거분사 두 개 있다. unknown이 어떨 꾸며주고 written이 books 꾸며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unknown이 어떨 꾸며주고 됐어? written이 books 꾸며줍니다. 자, 자, 잘 들어. 이거 오늘 숙제 많이 내줄 거야. 너도 해야 돼. 알았지? 너 다음 주 월요일에 얼마를 보자. 안 되겠다. 그래, 얼마를 보자. 저 그럼 4시 오는 거, 7시에 놀아야 하는 거야? 그거 해야겠어, 이거. 이걸 하긴 해야 되겠어. 아, 저 이거 옆에서 봐요. 자, 숙제. 아, 그거, 아, 안돼요. 일요일날은 더 일요일 숙제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그럼 항상이 많은 거 아닌가요? 아니야, 12쪽부터, 네. 12쪽부터 끝까지 문제 다 풀어보세요. 네. 15쪽까지, 필기. 해석은 통과를 쳐놔, 해석은. 자, 잘 들어, 해석은 무슨 통과를 쳐야 되나요? 여기, 파트 1이라고 써있는 거 있지? 네. 파트 1. 그 다음에 파트 3. 이거 해석해야 돼. 필기 해석해야 돼. 네. 단어 모르는 거 찾아와야 돼. 그 다음에, 파트 파트 5로 다음 주에 힘들겠지?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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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 정도 해. 아 오늘 눈이 오지? 눈이 오지. 아 그럼 할 수 있어. 아 이거 근데... 공부하는 느낌을 하세요. 할 수 있어. 안 돼요. 너 얼마 빼? 너는 일요일까지 숙제는 해야 돼. 파트 일부터 파트. 아니 1, 4, 5만. 1, 4, 5만. 네. 문제 나쁜 거 1, 4, 5만. 그러면 듣기 어디 할 차례야 되다. 오가 디. 오가 디테이션. 무슨 색? 흰색. 흰색. 듣기 했어, 기름이? 오케이. 쟤는 해. 아, 좀.